찬팥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기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참여연대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가 만드는 팟캐스트 참팟, 예, 50회 특집으로는 지금 화제 인물이시죠.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응원해주고 계시는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박준영 변호사님과 함께 스토리펀딩으로 역시 이름을 떨치고 있고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고 있는 전 오마이뉴스 기자 박상규 기자님도 오셨는데요. 박상규 기자님 저번에도 오셨죠. 일단 박상규 기자님 인사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저번에 선거법 전문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오셨고 결국 그 사건 김어준 네, 주진우 네. 선거법 위반 네. 선거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다 박상규 기자님 덕분이라는 소문. 아, 그런 소문 또 그런 어서 또 그런 헛소문이 아, 네, 있었습니다. 예. 오늘의 주인공 우리 박준영 변호사님 인사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파산 안 하는 변호사 박준영입니다. 그 파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예, 이제 못 신문에 나온 사진하고 목소리에 대한 기대하고는 좀 다르네요. 어떻습니까 목소리는? 신문에 나온 사진 보면 굉장히 진지한 분. 그다음 목소리도 굉장히 진중할 것 같은 살인 사건 억울한 피해자들만 보니까. 예. 근데 훨씬 명랑하고 약간 코믹한 인상이 있습니다. 팟캐스트는 순발력이 있어야 되고. 예. 또 이렇게 좀 약간 웃겨야 된다는 얘기 듣고 제가 또. 아. 이제 참팟은 웃기는 것을 승부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습니까? 진지하고. 저녁에. 진정스러워 승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녁에 제가 파파이스 가는데 거기랑 제 분위기 똑같은 줄 알고 지금. 아, 파파이스는 저도 가봤는데 거기는 뭐 예. 아주 살벌하게 웃겨야 되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 근데 잘하실 것 같은데요. 예. 아마 지금 펀딩이 이제 시민들 응원이 벌써 2억 가까이 되는데 파파이스 가면 더 많이 되잖아요. 예, 많이 된다더라고요. 예. 그래서 갑니다. 예, 재밌습니다. 예, 우리 사랑과 평화 에로스쿨 한상희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한상희 교수님. 우리 정태인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집안에 일이 있으셨고 오늘 못 오셨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랑 오늘 특히 재심 전문 우리 박준 변호사님인데 재심, 억울한 사람들 재심 돕다가 파산 해버린 변호사님, 우리 박준 변호사님 본인 안 했다고 하지만 파산한 거 맞잖아요. 일단은 파산이 됐잖아요. 아니, 근데 그 파산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솔직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다 파산했죠. 왜냐면은 마이너스 대출 다 됐고 적금 같은 거 제명이 다 깨졌고. 그런데 이제 저희 집 보증금이 3천만 원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있고 또 저희 집사람이 저 돈 벌릴 때 또 이런 적금 같은 거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걸 깰 준비를 하고 이제 하다가 돌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만기 대출 연장을 안 시켜줬어요. 저기 모 은행에서 1억 8천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분할 상환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5년 계획을 5년 잡고 1년에 3,600씩을 하는데 당장 9월 1일이거든요. 그럼 그걸 적금 깨서 그걸 갚는다 하더라도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산이라고 한다면 없는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죠. 쟤는 보증금도 있고 뭐 집사람 명의의 적금이라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뭐 완전 뭐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법률적 파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신에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네. 이런 온갖 재산이 네, 다 날라갔죠. 날라간 상황.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 재심 네. 하는 데만 뛰어다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파산이죠. 이런 걸 바로 이제 사실 파산이라고. 근데 이제 제가 파산이란 용어를 제목은 박 기자가 달았거든요. 아, 자극적으로 달아야지 사람들이 막 반응한다라고 생각했나 그랬나? 저도 박 변호사는 양심적 법조인이어가지고 법률적 파산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법률 파산은 채무 유예 상태가 돼서 법원에 가서 파산 선고를 받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예. 파산해놓고 그 대신 마크를 붙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세 개 있었죠. 예. 처음에 파산 변호사 있을 것도 뭐 있었죠? 파산 안 들어간 게? 그냥 그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그렇게 제목을 뽑을까도 했었는데 파산에 붙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파산이라는 것은 다른 선수들이 저기 대한 아이디어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언짢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도 이제 전문이긴 하지만 전문 변호사지 않습니까? 재심 전문이긴 하지만 물론 좀 약간 전문 제가 제 이름 검색하면 전문 변호사로 뜨는 게 재심 전문이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지금 파산 변호사 뭐 후원 뭐 이런 아주 불쌍한 어떤 재심 전문이란 말은 없어지고 예. 파산 후원 응원 말 이런 거 그런 것이 언제 예. 그게 다 사라질지 이제 앞으로 그래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는 박상규 기자님하고 박준 변호사님께서 네. 재심 사건들 스토리 펀딩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재심을 이끌어내기도 했고 그거 약간만 요약을 해주시고 예, 그러다가 지금 파산된 거니까. 변호사님이 예, 뭐 말씀하신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제가 할까요? 예. 제가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다들 좋아하실 그럼 좋아하잖아. 저희가 기존의 스토리 펀딩 저희가 총 네 건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세 건이 재심 사건이었고 하나는 그 서진안의 그 강간 살해 사건의 네. 피해자를 대리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했거든요. 그 소송과 관련된 이제 민사 사건이었죠. 이제 오늘은 제가 세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심 네. 사건. 첫 번째 사례는 지금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 사례입니다. 뭐 2000년 당시에 아버지를 죽였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금 16년째 복역 중인데. 네. 그당 이분의 어떤 기록을 보고 이제 이런 절차상의 위법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고요. 또 실체상의 문제점도 꽤 드러나서 이런 부분들이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복역 중 무기수가 재심된 사례가 전혀 없었고 또 이런 재심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재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론화를 해서 목소리를 낸다면 뭔가 적극적인 어떤 변화의 어떤 계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주제별로 해가지고 스토리 펀딩을 진행했었고요. 결국 재심 개시 결정이 났는데 검찰에서 이제 항고를 해서 지금 고등법원에서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이제 결정을 다시 이제 하는 상태입니다. 아, 재심 개시 여부? 네, 개시 여부를 결정했는데 그걸 네. 검찰에 불복하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해남지원이 재심 결정했는데 검찰이 재심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불복한 상태입니다. 예, 불복해서 이제 예, 자기들이 수사를 제대로 했다. 본인들이 수사를 제대로 했다라고까지는 안 합니다, 지금. 근데 그런 수사상의 위법이 재심을 할 정도는 아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럼 이제 지원의 재심 결정이니까 이건 불복하면 광주 고등법원에 가 있는 건가요? 이제 지원의 재심 결정이도 합의부의 재심 결정이기 때문에 그때 2심이 고등법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익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을 했었습니다. 이건 그것이 알고 싶다는 각종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고요. 예. 2000년 8월경에 익산의 한 그 도시 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된 채로 발견되죠. 예. 그 당시에 범인으로 15살의 그 소년이 범인으로 몰렸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아서 거의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근데 만기 출소한 이후에 이제 저희가 찾아가서 이제 재심을 돕게 됐는데 그 사건의 특이점은 복역 중에 진범이 발견됐고 진범이 자백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진범의 자백뿐만 아니라 진범을 숨겨준 사람 그리고 또 진범의 주변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진술이 있고 그런 자백 내용이 객관적인 상황과도 굉장히 부합했는데 무혐의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했고 재심 개시 결정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재심이 지금 현재 강주 고등법원에서 열리고 있고 또 같은 유형의 이제 세 번째 사건이 삼례 나라스포 강도치사 사건이죠. 그 사건도 마찬가지로 재판이 확정된 직후에 진범에 대한 제보가 들어갔고 또 실제 검사 앞에서 자백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하고 당시 청구된 재심 청구가 기각된 사건이었습니다.
거의 구조가 비슷하죠. 사회적 약자의 허위자백 사건이었고 또 진범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또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이니까요. 익산하고 삼례는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죠. 익산보다 저 삼례 사건은 재심 개시 결정이 최근에 났고 검찰이 항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죠. 네. 항고를 안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진범이 나타났죠. 나타나서 내가 진범이다라고 하는데 뭐 여기서 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피해자와 유족이 아주 적극적이신 사건입니다. 길거리에 기자회견 같은 경우도 직접 다 주관하시고. 그래서 뭐 지금 그 사건이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피해자 유족들 입장에서도 생사람이 감옥에 있었던 것 때문에 오히려 그렇죠. 진범이 단죄를 안 받고 거기에 분노하고 마음 아파시고 그런 분들이네요. 나중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 이제 다 끝난 다음에 할 텐데요. 그때는 삼례 친구들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피해자 유족까지도 국가배상 청구를 할 겁니다. 사실 그래야죠. 예. 유족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피해자는 그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불쌍한 사람이 대신 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중의 피해를 입는 그렇죠.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국가의 책임을 거론할 겁니다. 그럼 삼례 사건은 재심이 한번 기각됐다 다시 한번 재심. 네. 2000년 당시에 진범이 잡혔을 때 그때 시민단체에서 도왔고 또 그 당시 민변에서도 도와서 재심 청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사람. 기각이 됐나요? 그렇죠. 그게 진범이 잡혀서 이렇게 자백까지 하고 했는데 자백 내용이 너무나 또 리얼하고. 저 이번에 재심 개시 결정 받았지만 특별한 거 뭐 별거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록 갖고 제가 정리 좀 하고 뭐 진범이 새로 나타나긴 했지만. 근데 그걸 기각시켰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시 수사만 뭐 수사된 그것만 해도 기록 같은 것만 제대로 봤더라면은 이런 일은 없었던 그렇죠.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재심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재심 청구를 기각했던 분은 고등법원장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서 변호사 하고 있는데 책임이 있죠. 그런데 그렇죠. 그런 분이 또 인터넷 뉴스상에 이제 좀 조회를 해보니까 또 인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법조의 어떤 그런 어떤 재심의 소극적인 어떤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법관의 양심이라는 것은 아무리 소극적이라도 딱 봤을 때 이게 범인이 아니다고 이 사람이 범인이라면 딱 재심 받아들여줬어야죠. 그렇죠. 그런 그런데 그분도 지금 굉장히 비판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나중에 재심 개시 결정이 이제 다 확정된 상태고 이제 무죄 판결 나오면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이 사건 수사나 재판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이름을 공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먼저 나서서 잘못을 인정하고 한다면 사회는 관용을 베풀어 줄 수 있거든요. 그럼 익산하고 삼례는 진범이 나타난 거고 그 이른바 해남 지원에 있었던 무기수 김진의 사건에서 진범이 누군지 모르죠. 모르지만 어쨌든 뭐 이것이 의심되는 사람은 있다라고 하지만 그 의심을 제가 말하기에는 곤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검찰은 아니니까 어쨌든 김신혜 님이 죄인이 아니다는 건 거의 확정이 됐네요. 아, 그것까지는 아직 확정 안 된 상태죠. 재심이 이제 시작. 왜냐하면 재심이 개시된 사유 자체가 저희는 이제 무죄 입증을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라는 걸 주장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형사 사법 절차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직무상 경찰이 직무상 범죄가 있었다는 게 재심 개시 사유였기 때문에 이제 무죄라는 걸 공권적으로 확인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어렵습니다. 아, 네, 사실 우리 사법사에서 이 일반 사건에서 재심이라는 게 받아들인 적이 그렇게 없죠. 재심에 대한 통계 자체가 재심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도 주시는데요. 재심 사유가 형사소송법에도 7가지가 규정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재심 사유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간통죄나 혼인분쟁죄에 대한 재심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사실 그거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어떤 양벌 규정에 대한 재심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다 통계로 잡혀버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중범죄 재심이 뭐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복역 중인 누군가가 재심을 받아서 무죄를 받았다거나 장기간에 복역을 했던 사람이 재심을 무죄를 받았다면 그건 뉴스거리거든요. 그런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없었기 때문에 재심이 없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사실 그 재심을 하는 사례가 세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법들을 없애버리면은 이제 그 유죄 판결 받았던 사람들이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간통죄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과거사 사건들.
이 과거사 사건은 옛날에 법, 뭐, 긴급조사 이런 게 잘못됐다 해서 네. 이제 다시 무죄 판결하는 경우였고요. 이 두 가지는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 사건의 수사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재심이 들어가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사건이 옛날 예. 선례가 많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살인과 관련된 네. 중범죄, 강력범죄에서는 네 건이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저기 추천 파출소장 딸 강간살해 사건, 정원선 목사님 사건이죠. 그게 첫 사례거든요. 예. 두 번째가 수원 노숙소녀 사건,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익산 택시자 살인 사건, 예. 네 번째가 삼례 사건, 다섯 번째가 이제 무기수 김신혜 예. 사건이 이제 확정이 되면 예. 되겠죠. 그런 상태죠. 앞에 그 춘천하고 그 건들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네, 사건이에요. 춘천하고 수원 노숙소녀 사건까지는 무죄가 확정이 그렇죠. 끝났습니다. 예. 그다음에 3, 4, 5. 3, 4, 5는 영화 좀... 7번방의 선물은 그 어디에 어떤 모티브를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춘천 파출소에. 네. 그런 거죠. 네, 예. 거기서는 경찰청장 따로 나오는데 아, 그 모티브를 했고 결국 재심에서 무죄된 거니까 영화는 픽션이긴 하지만 상당한 픽션이네요.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좀 오해를 풀어드릴 예, 게 하나 예. 있습니다. 이게 재심을 하다 보면 이제 살해자를 많이 뵙게 되고 제가 정원수 목사님하고 굉장히 많이 예, 만나고 또. 그 목사님은 저 국민TV에서 예, 뵀습니다. 그 시, 이런 재심 살해 이런 공판이 이럴 때 항상 참석하시는데요. 7번방의 선물이 너무 흥행을 하긴 했죠. 그리고 예. 또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주제를 다뤄주셨는데 그렇죠. 예. 거기에서는 그 피고인 억울한 옥살이 하신 분이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물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정원수 목사님은 굉장히 똑똑 하세요. 굉장히 똑똑하시고 굉장히 그냥 뭐 저기 생각도 아주 많으시고 지적 장애도 아니에요. 아니시죠. 그리고 또 고문이 너무 잔혹했기 때문에 허위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사례 실제 인물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일단 7번 방의 선물로 억울한 살인 사건의 피해자 피자들이 있고 재심 필요하다는 여론은 상당히 지금도 케이블 방송에서 자주 이렇게 틀어주니까 예. 그 영화가 영향을 끼친 건 맞는데 예, 예. 결국은 그건 누가 밝혀냈어요? 춘천 사건은? 춘천 사건 같은 경우는 과거사 위원회가 없었으면 재심이 안 된 사건입니다. 그 그러니까 일반 형사 위원회로 접수가 된 게 일반 형사 사건 중에서 과거사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재심을 받은 사건이 그 사건 유일해요. 예. 왜 이렇게 되냐면은 진실 화해 위원회에서 예. 조사 대상 사건이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 보면 권위주의 정권 하에 사건만 조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위주의 정권의 개념에 대해서 법의 어떤 해석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노태우 정권도 권위주의 정권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전두환 정권 이전 사건만 재심에 대해서 돕는 사례가 되다 보니까 물론 그 이전 사건 중에서도 이런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 살해 사건 같은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개입을 못 해준 거죠. 그날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살해 사건은 민변이나 이런 변호사들 중에 계속 개입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로 끌고 갈 수 있었는데 수많은 어떤 억울한 사건들 네. 그때 좀 약간 조명을 받고 예를 들어서 사형수 오이웅 사건 같은 경우 네. 죽을 때 유언으로 범인이 아니니까 나 죽어서라도 밝혀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유언으로 나 이런 사실상 살고 싶지 않다. 나 차라리 죽는데 나 죽어서라도 밝혀달라고 하는데 네. 누가 한 사람만 오휘웅 이분은 네. 지금 그럼 재심이 안 됐나요? 안 되죠. 우리 지금 법원은 망자에 대한 재심 그 유가족만 있으면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유가족이 없으면요? 못합니다. 못하죠. 와 그럼 영원히 진실이 시궁창으로 네. 그래서 지금 박준영 변호사께서 오희웅 유가족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재심을 한번 하고자 지금. 근데 이제 이게 오희웅 사건을. 진짜 펀딩 해야겠네요. 그러려면 돈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아, 만나야 되고 자기 돈으로 쓰는 거니까. 유가족한테 돈 받아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재심 청구가 네. 좀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은 재심 청구권자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전속인가 될 겁니다. 네. 아마 제가 정확히 봐야겠는데 결혼 안 하고 일찍 돌아가셔버리면 아. 시간이 흐르면은 청구권자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특히 최근에 한겨레 21에서 문제됐던 시국 사건 사례 중에 하나는 북한에서 넘어와서 고문당해가지고 탈북자 하신 분인데 네. 재심 개시 결정을 다른 사람 받고 공범인데도 이분은 못 받고 돌아가셨거든요. 조카가 재심을 청구를 했는데 재심 청구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형제자매나 조카는 아니니까 반계열 쪽이니까 뭐 그런 사례도 있는 거 어처구니 없는 사례죠, 솔직히. 그래가지고 하나의 방법은 딱 하나 있거든요. 검사가 재심 청구권자로 규정돼 있어요. 그렇죠. 검사가 청구해주면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검사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해가지고 재심을 청구한 사례가 없단 말입니다. 이거 참 모순이에요.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참 잘못된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법에 네.
법일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청법에. 네. 그리고 또 인권을 수호한다는 말도 있는 거죠. 아니 그렇게 검사의 네. 역할이 어떤 사람을 유죄로 몰아넣는 역할 한정되어 있는 게 네. 아니거든요. 네. 그럼요, 그럼요. 무죄를 밝히는 것도 검사의 역할이죠. 아, 변호사법에 변호사들이 인권을 수호한다고 되어 있고 그렇죠. 검찰은 네. 공익의 대변자라고 되어 있고 네. 그리고 형법에 검찰은 인권옹호관이에요. 아, 그러니까 인권옹호관이고 네. 그래서 아, 그럼 정말 재심은 관련 법 조항도 문제네요. 예를 들면 생존 유가족이 조카밖에 없으면 조카도 할 수 있어야 아, 뭐든 왜 그러니까요. 당연히 할 수 있어야죠. 아, 때로는 제일 문제는 이제 그 옛날에 사형수가 되어서 네. 이제 그 집행을 당하신 분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재심 청구할 방법이 이제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제 오희웅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저기 오영 씨가 아마 미혼이었을 겁니다. 미혼 맞죠? 네. 미혼이고 어. 또 근데 돌아가신 지가 지금 수십 년 된 상황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분은 재심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형제. 와. 형제 안 돼요. 형제 안 됩니까? 네. 아니, 안상 교수님 이건 참. 아니, 형제 됩니다. 형제 자매 됩니다. 아, 형제, 아까 말씀하셨죠. 아, 예. 네. 제가 착각했어요. 형제 자매까지. 예, 예, 예. 제가 착각했어요, 지금. 오영 씨가 형제가 많았습니다. 예,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형제가 어, 많습니다. 예. 오희웅 사건의 전문가는 네. 조갑재 기자님입니다. 그러네, 맞아요. 아, 네. 그분이 저기 사형수 오희웅 이야기라는 책을 썼고 네. 그 무죄다, 책이 무죄다, 네, 오희웅 무죄다 그래가지고 다 취재해가지고 썼는데 그 책이 지금 계속 법조인들에게 필독서, 기자의 필독서 그렇게 통하고 아, 있죠. 이 조갑재 선생은 구구 농객이긴 하지만은 그 당시 기자로서는 아주 훌륭한 기자였어요. 최근에도 기자로서는 아주 괜찮은 분이 네, 아니 최근에도 그 박원순 아들 네. 병역 그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구구단체들한테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아라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닌 거 가지고 왜 자꾸 건드리냐 이렇게 갖고 구구단체한테 공격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 재심 부분은요. 이제 사법부에서 법을 해석을 해서 이제 판결 내리고 그게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의 안정성이라는 거, 법이 한번 선언이 되면은 그대로 집행되는 게 사회가 안정될 수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이제 그런 점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준다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은 무죄인 사람이 잘못된 어떤 수사나 또는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그거는 그 부모 형제나 뭐 그 배우자뿐만 아니라 검사나 또는 국가가 나서가지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국가가 너무 무관심했던 건 사실이에요. 네. 재심 청구권이 너무 제한적이니까 이건 예를 들면 사촌 정도로 확장한, 예를 들면 조카는 삼촌이니까 삼사촌인, 그 다음에 변호사 단체 정도한테는 청구권 줘도 되지 않을까요? 변호사 개인에게 주면. 그렇죠. 반발될 수 있다면. 네. 그건 좀 약간 다른 입법 내를 좀 보긴 봐야 됩니다. 네. 제가 일본 형사정보를 보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네. 제가 일본법을 그대로 보호했겠어요. 보호했긴 거죠. 뭐. 그러니까 일본은 왜 그렇게 규정했을까를 또 따져봐야 되고 일본은 또 독일법을 또 보호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법상 재심사유와 일본 재심사유, 저희 재심사유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일본은 검찰이 우리처럼 망가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차이는 있겠죠. 조금 매물이지면 재심 관련 조항은 아무튼 좀 일부 어쨌든 개선을 하긴 해야겠네요. 예, 청구권자도 개선해야 되고 재심 사유를 확대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예. 뭐 법을 개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법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적극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법원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법원의 어떤 전향적인 어떤 역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형사정법상 재심 사유 자체가 상고 이유도 되고 있어요. 재심 사유를 넓히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상고심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상고심이 폭증 상태죠. 상고법을 만들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심 사유를 마음대로 확대를 못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물론 전 개인적인 의견은 상고법원을 만드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합의체라는 게, 전원합의체라는 것은 대법관 수를 늘렸을 때는 공론회장, 정체된 공론회장이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건 합의를 해본 분들이 그렇게 또 얘기하시니까. 어찌됐든 간 상고심에 지금 이 사건이 적체되는 부분에 대한 개혁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예.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고법원이 아니라 대법관 수의 증언으로 우리 이제 시민 민변 등을 이렇게 주장하는 네, 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네. 박 변호사님하고 저희는 사랑하는 관계지만 그 부분 나중에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고요. 저는 좀 다르죠. 예, 실무적으로 또 저희들보다 밝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또 기담아 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고요. 일단은
어쨌든 재심 제도는 개선이 필요한데 이건 참여연대에서도 제가 법 개정안을 낼 수 있는지 한상희 교수님이 사법감사센터 소장도 하셨고 지금도 실행위원이시니까 한번 예. 제가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예. 네. 그리고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을 그렇죠. 아예 나중에 사법감사센터 실행위원으로도 오시면 네. 그것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아 진짜 뜨니까 별 이제 여기저기서 아니 저희는 뜨니까 연락한 사람 아니에요. 네. 야박하게 저희는 뜨기 전에도 이미 박상규 기자 아 그랬나요? 그래 만나요. 그런 얘기 하셨어요. 만나자고 뜨기 전에도 만나야 된다. 아, 그렇습니까? 이분하고 같이 뭐 일해봐야. 죄송합니다. 오해해서 제가 아니 저희는 뜬 오히려 뜬 사람은 저는 안 좋아하죠. 뜬 사람들은 아 저금 안 좋아하시나요 지금? 아직 계속 본인 떴다고 지금 뜨기 전 그러니까. 뜨기 전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좋아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만났어요? 네, 그 두 분. 그 얘기가 재밌습니다, 네, 사실은. 네, 이거 재밌는데, 제가 이제 한 번은, 네, 예전에 한국 여성의 전화하고 같이 가정폭력 사건을 한번 했었어요. 오마이뉴스에 계실 때? 예, 오마이뉴스 네. 퇴사하기 직전에 그 보도를 했었는데, 그걸 보고 변호사님이 이제 연락을 해온 거야. 아. 한번 좀 뭐, 보자고. 예. 그래서 좀 봤죠. 어쨌든 그냥 짧게 추적하면 봤는데, 본인이랑 같이 나의 좋은 사건 하나 갖고 있는데 응? 좋은 거 하나 갖고 나랑 같이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죠. 아, 저 사실은 뭐 뜻은 변호사님 뜻은 알겠는데 난 이제 곧 백수가 되고 퇴사한다 그랬더니 박 변호사님이 더 좋아하는 거 아 그러냐고 나도 좀 개털이라고 나 지금 사무실 문 닫아야 된다고 개털끼리 한번 해보자 뭔가를 어차피 네. 이거는 삶을 걸고 쫙 걸고 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그래서 하게 됐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박 변호사님을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어요. 2000년. 2010년 7월 22일이에요. 아, 맞습니다. 아, 정확히. 오. 아, 머리 좋아. 어쨌든 그날 만났는데, 왜 만났냐면 그날? 네. 무슨 사건 있었죠? 수원 녹숙소 사건 대법원 상고. 네. 그날 확정하는 날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건 제가 더 재밌게 할 수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네. 이 부분을 네, 박 변호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게 제가 항상 몇 번 말해가지고 진짜 네. 재밌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2010년 7월 22일 날 대법원에서 노숙소녀 사건 대법원 확정일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여기저기서 인터뷰 요청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확정이란 것은 선고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무죄. 억울하게 예, 예, 무죄. 네. 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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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판결이 네. 최종적으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는 네. 날이었는데 네. 그때 뭐 지상파 방송 MBC, KBS, SBS 또 뭐 언론도 조중동 한겨레 뭐 이런 경향 뭐 모든 언론이 다 이때 재심 변호사도 박준 아, 그때만 해도 재심 제가 아, 어쨌든 대심하셨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서 인터뷰하고 있는데, 여기 얼쩡되는, 뭐, 좀 기자같이도 생기지 않은 기자가 옆에서 저한테 뭘 물어본다고 이렇게 얼쩡되고 있으니까, 제가, 어디냐니까, 오마이뉴스는 제가 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자파 언론이, 이래가지고, 근데 뭐 물어보고 기자같이도 안 생겼지, 오마이뉴스 보지도 않은 언론이지니까, 제가 그냥 대답도 대강대강 하면서, 그냥 귀찮아가지고, 막, 다른 데, 큰 언론에서 해주는데 제가 뭐 관심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기자같이도 안 생겨, 신뢰도 안 가고.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꽤 흘렸죠. 2013년? 14년. 14년, 예. 예. 겨울에. 제가 우연히 이분이 쓴 그녀는 왜 칼을 들었나라는 어떤 기획 기사를 보게 된 거예요. 예. 야, 정말 글 잘 쓴다, 이 사람. 그래가지고 예. 제가, 누구지? 하면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영상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야, 이거 옛날에 제가 그렇게 무시했던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마음이, 야, 저런 사람 한번 일을 같이 하면 좋겠는데 내가 그때 무시했구나. 정말 그래서 사람 얼굴 보면 판단하면 진짜 안 된다. 후회를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아, 앞으로 진짜 잘해야지. 이제 얼굴 보고 판단하지 말자,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페이스북 친구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 얘기 가면 알 수 있는 사람이 떠가지고 그냥 가볍게 누른 거라는데, 나 이 사람이 다 있고, 그 사람 다 있고 나한테 친구 신청 한가 보다. 해가지고 바로 수락 해놓고 제가 이 사람이 쓴 책 이런 거, 저기, 뭐 책 뭐지, 똥마니. 그리고 또 그냥, 뭐지? 이게 다 엄마 때문이다. 이게 다 엄마 때문에 책도 제가 인터넷에서 네. 몇 곳씩 사가지고 보면서 서평도 가끔씩 남겨가지고 올리고 제가 정말 무지 구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의 표현을 하셨고 이 사람은 굉장히 저를 오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뭐 이런 사람 있나 싶기도 하고 아, 되게 부담스럽더라고. 갑자기 너무 지나서 가니까 그래서 이 사람 뭐야 이거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만나러 간 게 이제 이분이 그 기획에 그 끝 기획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독자분들과 만남의 장에 제가 갔던 겁니다. 가서 그날 처음 봤죠.
처음 봤는데 이제 백수라는 얘기 나오니까 아, 잘 됐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아, 그래서 사람이 이제 모른다고. 그때는 네. 얼굴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첫 번째. 네, 두 번째. 한번 잘못되면 어떻게 회복될지 모른다. 그렇죠. 네. 네. 아주 청취자 여러분들 좀 오해할 것 같은데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 얼굴이 박병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나보고 아, 그 얼굴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냐. 그래서 아, 참파시 이게 비디오로 진행돼야 네. 돼요. 아, 보이는 액면 투표 한번 해야 되는데. 보이는 팟캐스트 해야 되는데. 네. 우리 박상 기자님이 좀 뭐랄까. 그게 웃기는 게 아니잖아요. 기자보다는 007 요원처럼 생기시긴 했죠. 저의 마지막 꿈은 영화배우입니다. 네. 잘생긴 영화배우가 네. 아니라. 다니엘 크레이버그. 조폭으로 나오는 사람들. 아, 많이. 예. 알겠고요. 한번 박정 변호사님, 아,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그, 그것도 지금 재심을 시작한 건가요? 예, 저는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에 아이들의 변호를 하면서 이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났었고요. 수원 노숙소녀 사건은 아이들이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나중에 기소되고 이미 두 명이 기소돼서 형이 확정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 아이들 다섯 명도 무죄라는 확신이 들었고 아, 이미 기소됐던 두 명도 이거 문제가 많은 사건이구나. 네. 범인이 네. 아니구나라는 판단을 제가 재판 과정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재심이란 걸 첫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네. 확정 판결을 뒤집는 게 뭐가 있는지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연수원 사법시험 공부할 때 그냥 잠깐 봤던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그때 수원에서 이제 변호사 하시면서 네. 국선 변론으로 그 우리 노숙소녀분들을 만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아무도 변론 안 하니까 돈도. 아, 그건 아니고요. 꼭 그렇진 않고 제가 국선 사건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 네. 많이 하다 보니까는 또 많이 했던 이유가 많이 해야지 그나마 운영이 되는 사무실이었거든요. 저는 사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잘 보여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 정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재판부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제가 변호를 정말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무슨 사건이 좀 중요한 사건이나 까다롭거나 뭐 다투는데 좀 성의 있는 변론이 필요할 때는 저한테 전화 왔고 어떨 때는 부장님이 좀 변호사님 좀 맡아달라고 합니다라고 하면 그래서 선임이 네.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이 사건이 그랬었어요. 부장님이 변호사님 좀 선임 좀 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 네. 시간 괜찮냐고 하니까 아, 괜찮다고. 네. 그래서 그 부장님이 뭐 지금 대법원 저기 사법 지원 실장 하신가? 그 홍승명 네. 수석 재판연구관 하신 분인데요. 네. 그분이 저를 굉장히 좋게 봐주셔가지고. 홍승명. 예, 홍승명 부장판사님. 예, 홍승명 고등 부장님이. 예, 네, 저 2008년 촛불 때. 영장 실질 심사 청구에서 구속영장 발부하신 분인데 인연이 또 이렇게 되네요. 그래도 아, 그분 참 좋으신 그분 꼭 대법관 하셔야 재판을 너무 부드럽게 하셔서 풀어줄 줄 알았는데 단호하게 영장 발부하셔서 구속영장 발부하셨어요.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이 수원 노숙 살인 사건 분들은 이분들이 누굴 죽였다고 되어 있었던가요? 이게 좀 알려진 사례인데. 아 근데 수원 노숙소녀 사건을 그렇게 잘 모르시니까 제가 섭섭합니다, 네. 솔직히. 아니 제가 너무나 많은 사건을 접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순간. 네, 알겠습니다. 약간만 요약을. 2007년 5월 14일에 네. 수원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15살 여자아이가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 15살인지 나이도 그때 몰랐죠.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주민증이나 신분증이 전혀 몸속에 없었고 또 지문 조회를 한다 한들 알 수가 없는 신원을 네. 알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그 노숙소녀의 신원을 찾기 위한 운동도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게 왜 이게 이 사건이 문제 돼버리냐면 경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가요. 아이가 죽은 아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가해자가 네.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죽은 아이의 행색을 딱 보니까 약간 지저분했나 봐요. 옷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야 노숙하던 애가 아닐까라는 판단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노숙자가 가장 많은 수원역에 가본 거예요. 수원역에 가서 그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이 여자 아니야라고 이제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이틀 전인 5월 12일 날은 수원역에서 또 25살 여자분이 노숙자들한테 맞았어요. 돈 2만 원 때문에. 근데 한 노숙자가 그 여자와 이 여자가 다른 여자인데 아, 이틀 전에 그 맞았던 여자다. 그런 제보를 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틀 전에 그 여자분을 때렸던 노숙자가 두 명이고 아이들이 네 명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여섯 명이 이제 용의자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두 명만 잡혀 들어갔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숙자 2인만. 예, 2인만. 두 명 잡혀 들어가가지고 이제 처벌 다 받았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수원역 노숙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딱 퍼지는 거죠. 네. 야 범인 더 있는데 두 명 잡혀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 노숙하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다른 사건으로 이제 수원구치소에 있다가 성인 수감자하고 같이 있었죠. 그 수감자한테 아, 그 사건 좀 아시냐고. 우리 친구들도 범인인데 안 잡혀 들어갔다고.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 성인이 자기를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한테 가가지고 범인 더 있답니다. 예. 그렇게 제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틀 전에 아이, 여자를 2만 원 때문에 때렸던 것은 사실인데 예. 이틀 후에 발견된 여자는 전혀 다른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소문 때문에 총 7명이 살인 누명을 써버린 사건입니다. 노숙장인의 노숙자 2명의 또 미성년자들 집을 나와서 수원역에서 노숙하 되는 그러니까. 예. 그 일곱 총 7명이 4명 썼습니다. 그 중에서 2명은 미리 이미 판결을 받았었던 거고 4명을 제가 있는데 한 명은 상사 미성년자였어요. 아. 그래서 소년부로 송치됐었습니다. 네. 그 소년은 갔죠. 걔는. 그래서 이번 진범이 잡힌. 진범 안 잡혔습니다 아직. 아 다만 진범 안 잡혔는데 이 사람들이 범인이 아니라는 거. 네, 그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아니 무죄 주신 거죠. 무죄 선고가 네, 됐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주로는 국선 변론 하시다가 이 사건을 거치면서 재심 사건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계기가 아, 이 사건 하면서도 국선 계속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선도 하고 재심도 했는데 네. 재심으로 이렇게 무게가 확 꼭 무게를 완전히 바꾸진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재심만 그때 했으면 그때 망 그때 그 집은 망했겠죠. 아 그럼 재심 아니, 이건 약간 텀이 있어서 그런 거. 2010년 때고 그러면 최근이잖아요. 이제 저는. 네. 이런 재심이나 공익사건 그리고 제가 뭐 국가배상 사건이나 이런 사건을 좀 해왔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사건은 좀 해왔습니다. 공익사건 위주로. 근데 이걸 전담하는 형태로 가진 않았어요. 영리활동도 계속 병행하면서 하다가 결정적으로 영리활동을 접어버리는 천천히 접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은 장경욱 변호사님 만나서 탈북자 간첩사건 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 네. 사실 그 구순사건 하면서 그러니까 재심 청구하고 하면은 뭐 법원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텐데요. 참 그 좀 결심이 있었어야 될 상황. 저도 수원 녹수의 사건이 지금 결과적으로 잘 해결됐지만 네. 1심에서 유죄가 나왔었어요. 물론 제가 1심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 노력도 좀 많이 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저한테 있었습니다. 솔직히 검사 조서를 조작됐다. 이거 정말 문제가 많다. 임의성을 부인하는 그런 적극적인 변론을 하지 않고. 검사 조서의 어떤 진정성을 진정 성립은 인정한 상태에서 신빙성 믿을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나갔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왜냐 앞으로 변호사 오래 해야 되는데 물론 애들 충분히 이렇게도 무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약간 변론 방식을 소극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건 그 저변의 이유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 변호사 오래 해야 되는데 제가 법원에 밑볼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갖다가 이제 점점 느껴갔죠. 야. 변호사가 그래도 누군가를 변호한다는 것은 그 누군가의 관점이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뭐 앞으로 수십 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밑보이지 말자라는 관점이 생겨버리면 그때부터는 변호의 질이나 어떤 이게 확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런 마음이 이제 지금 완전히 막장을 가죠. 그냥 저도 뭐 이제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때로는 어쩔 때는 그냥 서면으로 완전히 법원을 굉장히 실질적하게 공격할 때도 있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지금. 그때는 힘드셨겠어요, 그거는. 뭐 힘들 거는 그런 건 없었고요. 용기를 얻어가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울고 있는 사람 눈물을 보면 고달픈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제가 잘못 변론해가지고 유죄 판결 받아서 막 교도소 들어가가지고 막 누구도 찾아오지 않잖아요. 노숙하던 아이들이니까 부모님이나 이런 면회도 안 왔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면회 자주 가는 사람이 전데 갈 때마다 울어요. 근데 우는데 억울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는데 무섭다. 이제 변호를 제가 잘못해서 이제 유죄가 나가지고 우는데 그때 가장 답답했던 것은 등 한번 두드려지는 거 이상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심어주는 거 이상 할 수가 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저 이렇게 참 변호를 내가 잘못해가지고 참 진짜 참 그 애들은 저 자세한 속은 뭐 물론 최선을 다했긴 했지만. 정말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그 사건을 다시 만든다면 저는 1심부터 무죄가 나오죠. 그것은 네. 항소심. 항소심에서 무죄 나왔습니다. 1심에서 그렇게 한번 그러놓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검사 조서 조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녹화물 다시 입수해가지고 영상 녹화물 다 녹취 뜨고 그 영상 녹화물에 검사의 회유, 기망, 강압 이걸 다 영상 녹화물 안에 다 있더라고요. 제가 안 봤는데 1심 때는. 2심 때 봤어요, 그걸. 대법원에서? 예,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죠, 그게. 그러니까, 재심 사건이니까, 이건 그럼 재판을 두 번 한 건가요?
아, 그건 재심이 아니었습니다. 아, 이 손. 아이들의 네 명의 아이들은 재심이 아니었고, 일반 형사 절차였고, 재심은 이미 두 명. 아, 먼저 재판이. 예, 먼저 재판받은 사람들. 그것도 무죄됐고. 네, 그것은 2013년에. 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예, 복잡하거든요, 이 사건이. 예, 그렇네요, 보니까. 하나는 재심이, 하나는 일반 사건이니까. 근데 좀 아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수님? 일곱 명이 허위자백했다는 거. 검사가 때렸겠어요? 때리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물리적 강요가 없는 상태의 허위자료. 옛날같이 고문이나 폭행,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신체상 위해를 받았을 때 허위자료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사례를 딱 보니까 야 그게 아닌 그렇죠. 아닌 상황에서 네. 얼마나 허위자료에 갈 수 있다. 네. 네. 그런 부분의 연구. 네. 그리고 또 재심 사례 이런 부분에 왜 그럼 이런 사건이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가 없어요. 이 사례에 대한 한 분이라 누가 네. 누군가 하나 논문 쓴다면 저는 제 지금 동영상도 네. 주고 기록 다 줄 용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허위자백. 예, 예. 그런 부분 유도하는 그게 거.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그 검찰, 예. 네. 검찰청 내부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수사 기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수사 기법이라는 게 정말 진실을 발견하는 기법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 예. 이제 회유하고 심리적으로 강압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예, 그런 예.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때리진 않더라도 그렇죠. 고문하지 않더라도 예. 그런 경우는 뭐. 가끔 또는 종종 문제가 되기는 하잖아요. 뭐 사실 그런 문제가 뭐 많죠. 가족들이 네. 다치니까 네가 뭐 네. 해라 뭐 이렇게 네. 협박했다든지 뭐 이런 거. 수원 노숙소의 사건이든 익산 택시기사 무기수 김신혜 씨 사건이든 삼례 나라수포 사건이든 네. 어찌 보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일곱 명 다들 약자들 미성년자 네. 장애인 그리고 또 네. 때로는 또 삼례나 익산 사건 같은 건 진범이 잡혔던 사건이지 네. 않습니까? 네. 일단 그런데 돈 없고 변론할 그렇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리고 문제는. 또 굉장히 네. 사법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할 수 있는 문제 재심은 총체적인 잘못이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심이 개시되고 딱 하는데 야당 비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자를 위한다면서 서민을 위한다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도 않고 결론이 났을 때 어떤 이건 이 사건의 어떤 문제점과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얘기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거 그러면서 시국사건의 경우에는 그렇게 물론 시국사건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봐요. 대중이 관심을 갖고 굉장히 국가법에서 관심 있고 막 이런 사건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면서 본인들이 좀 지켜야 된다는 사회적 약자 사건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도 단 한 명의 의원도 얘기하지 않은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야당의 모습입니까? 본인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들 정말. 사실 그렇죠. 반성 엄청나게 네. 해야 됩니다 지금. 예. 민주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회가 민주화 되면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죠. 반면에 이 사건은 네. 사회가 정상화되고 민주화됐다 하더라도 사법 체제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네. 언제든지 재발 가능한 사건이죠. 이때 이 사건 조작이나 증거 조작, 인멸 또는 위조 여기에 네. 가담한 검사들은 지금 다 어떻게 됐나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네. 왜 민주당에서나 이런 더불어민주당에서 관여를 못하냐? 이 사건에 관여한 판사 출신이 있고 국회의원 하고 있고 또 아, 이사 예. 이런 사건 그리고 또 익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심 청구를 준비했다가 그냥 우야무야 시켰던 변호사가 그 국회의원 했고 내부 관련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 그 또 그 사람들이 또 그 국회 내에서 또 즉 민주당 내에서 또 이걸 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어떤 지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못하는 거죠. 본인이 이게 개입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말씀 더 드리면 분명히 이 사건 이제 앞으로 계속 무죄가 나오고 하면 이슈가 됩니다. 그럼 분명히 그 사람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트라우트 검사라고 30년 억울한 옥살이한 흑인이 무죄로 재심에서 무죄를 받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기소했던 검사가 직접 찾아가요. 그 사람을. 미국 ABC 방송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찾아가서 당신한테 정말 잘못했다. 근데 그 사람은 흑인은 시한부 인생이었어요. 물론 용서를 당신이 흑인이 그랬다더라고 용서를 빌려왔는데 용서를 안 해줬죠. 당신 때문에 30년을 살았는데. 하지만 그 스트라우트 검사는 영웅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 억울한 약자를 위해 앞에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영웅이 됐단 말이에요. 삼례 사건이든 익사 사건이든 즉 그 판사 출신 그 사람이나 이 익산 사건, 삼례 사건 관여했던 이 권력자들 제가 저도 그 위치에 있었다면 충분히 그런 잘못을 저질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먼저 잘못했다라고 나서만 준다면 대한민국 사회에 관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고 그 기회를 줬었습니다. 솔직히.
이 방송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듣고 반드시 먼저 나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잘못 저라도 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잘못이죠. 예. 나서서 이제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해는 이런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 제가 좀 잘못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법체계상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아니 그래야지 네.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개선이 네. 가능한 거거든요. 또 단독 판사가 아니라 이제 합의부의 배석이었습니다. 합의부 배석이었으면 우리가 조금 또 이해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한 말씀 드리면. 네. 그 우리가 이제 합의부 배석이어서 별로 뭐 책임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걸 생각해봐야 됩니다.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 때 배석 판사였던 사람이 이번에 새누리당의 윤리위원장에 아마 거론됐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부구욱 씨라고. 부검사 곽상도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부구욱 씨가 딱 내정이 됐을 때 흔히 말하는 진보매체에 대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엄청나게 보도를 했어요. 부국 씨, 네.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에 배석판사였다는 게 중요한 배석이었을 때 네. 그 부분이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뭐 네가 무슨 윤리위원장이냐 막 그런 식으로 비판을 네. 쏟아냈는데 중요한 거는 변호사님이 살짝 언급하셨지만 3례 사건에 오판을 했던 그 판사도 배석이었습니다. 저하고 박 변호사님이 이분이 누구라고 진보매체 다 얘기했어요. 누구라고. 아무도 보도 안 합니다. 자, 부국도 배석이었습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제가 그래서 그 야당 의원을 전화 통화를 했어요. 실제 전화 통화하고 문자도 두고 받았는데 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여러 정황상 이제 우리가 의원님을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의원님이 정확한 멘트 부탁드립니다 하고 의원실에 공식 요청을 했어요. 그때가 늦은 오후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인데 그래가지고 전화하니까 지금 회의 중이니까 우리가 정식적으로 회의를 해서 알려드리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지나서 오전 10시에, 다음날 10시에 연락이 왔어요. 10시에. 의원실에서 얘기를 해봤다. 우리 공식 입장은 이거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기억 안 납니다. 그리고 합의한 바도 없습니다. 그게 공식 멘트였어요. 의원실에. 자, 생각해 봅시다. 몇 년도죠, 이게? 그. 이 사건. 99년도 사건. 99년 사건. 99년도 사건. 그리고 제가 그 공식 입장을 들었을 때 좀 굉장히 실망스러워가지고 다시 제가 직접 의원님 휴대폰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으시다 그래가지고 그 3례 사건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기억 안 나고 저는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전 배석이어가지고 저는 잘 모릅니다. 끊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취재와 상관없이 제 솔직한 심정을 문자로 보냈어요. 의원님. 그 당시 사건 조작했던 경찰도 기억 안 난다고 하고 검사도 기억 안 난다고 아무도 이 사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님 아니십니까? 의원님마저 기억 안 나고 책임 없다고 하면 이 사람들 도대체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답변 없으시더라고요. 한 말씀만 드리면 네, 합의부 재판 과정에서 지금도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심 위주로 주심의 의견대로 가는 이런 상황인 건 맞아요. 그 당시에는 또 그랬겠죠. 네. 당연하죠. 그런데 그러면 이 의원이 직접 나서서 그런 어떤 관행에 대한 얘기만 해주면 잘못됐다. 하지만 이런 관행이 있고 여전히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해주면 우리나라 합의재판 질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일은 하지 않고 지금 당에서 보면은 정말 너무 실망이에요. 진짜. 사람이. 예. 그래서 반드시 공개합니다. 언젠가 공개되고. 아, 아직 공개는 안 됐네. 예, 공개는 지금 좀 더 이제 저에게 제가 좀 떴지 않습니까? 이제 떠가지고 하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이 양반이 언제든 사고 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죠. 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합의가 원래 이랬습니다라고. 근데 판결문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저기 합의한 적이 없고 난 네. 모른다라는 게 1심 판결문인가요? 예, 1심 판결문. 항소심은 이제 대부분 아니고 네. 1999년도쯤에 사실 예, 네. 지금 우리나라 좀 그러니까 네. 소장 판사들이죠. 소장 법관들이 이 부분은 정말 명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자기가 비록 배심이고 그래서 별 판결에 그 영향을 못 미친다 하더라도 어쨌든 자기 이름으로 판결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은 어떤 사건들이 잘못 판결되었다는 비판이 나왔을 때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기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합의 과정에서 예, 그 이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죠. 노력을 해야 돼요. 예,
배석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다. 왜냐? 그렇죠. 배석들이 지금은 국민들이 딱 법정 갔을 때 판사 세 명 딱 앉아 있으면 아, 저 세 분이 다 재판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알게 되고 그럼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때로는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있냐면은 법정 안에서 이제 배석들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아, 나중에 내 이름 들어가는 재판이니까 아, 내가 봤을 때는 그 당시 증인이 나왔던 표정이나 잠깐 봤는데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런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판결이 어떻게 되나요? 지연이 되나요? 아, 그러면 합의가 될 때까지 계속 심리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은 세 명이 나름대로 그 사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그러니까 되잖아요. 말 그대로 합의부네요. 그렇죠. 합의될 때까지. 네. 물론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판사의 업무 부담이 너무 가중되어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또. 그래서 실질적인 합의를 얘기한다는 게 말이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알면 판사 숫자 늘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줄 거 아닙니까 또. 저희가 그래서 판사 숫자는 증원해야 돼요. 네. 근데 예산이 해야죠.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국민들께서는 저기 판사 숫자 증원은 찬성해요. 왜냐하면 공정한 재판을 직접 받는 거기에 대해 피해자가 너무 많은데. 네, 저 판사 그러니까. 숫자 상당히 많이 증원돼요. 네, 아니 그건 저희들도 항상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 그런 또 자 그런 배석했던 판사님에 대한 지적했으니까. 이 사건에서 사실 더 문제는 검사들이었을 텐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 검사가 있는데 일단은 3대 3인조 사건부터 말씀드리면 이 3대 3인조한테 억울하게 어쨌든 죄가 없는데 기소했던 그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가 어떤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진범이 잡혔을 때 자기가 진범의 수사를 또 합니다. 다 자백 진범도 자백까지 다 했어 그 사람 앞에서 그런데도 이 검사가 처벌하지 않습니다. 진범을 처벌하지 않고. 그럼 이 검사는 지금 감옥으로 가야 될 사람이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검사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이 3대 애들이 기소한 거를 자기가 무리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간에 진범을 한번 대면한 다음에 약 1년 있다가 이 사람이 검사 옷을 벗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김현장 얘기했죠. 네, 김현장으로 갔습니다. 김현장으로 가서 억대 연봉을. 이 검사 실명도 못 밝히나요? 밝혀도 될까요? 아, 밝히지 마십시오. 네, 그냥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죠. 나중에 한꺼번에 밝히시고. 무분별, 무차별적인 비난이 또 가해져요. 예. 예. 땅이 너무 좁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건 두 분한테 맡기는 거라 하고요. 자, 아. 그렇게 그 법사님. 근데 이 사람은 이건 애드미어 영화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 가잖아요. 그 침범이 나왔는데 숨겨주고 이런 사람들은. 뭐 그래야, 그렇죠. 그래야 동상적인 사회겠죠. 영화에서 보면 꼭 권선징악 때 이런 사람 감옥 가는데 진범 맞는데도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 영화보다 현실이 더 나빠요. 그러니까 진범을 알면서도 진범을 풀어주고 그 사람들 감옥 계속 있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명은 익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사건이 발생한 뒤에 진범이 나타났죠. 예. 진범이 나타났을 때 일선에 있었던 황상만 형사분이 수사를 했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수사를 해서 진범을 잡았습니다. 황상만 형사님. 네, 지금 퇴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황상만 형사가 계속 이 사람 진범 맞은가 구속시켜달라고 했는데 계속 검사가 영장신청을 안 합니다. 아, 자기 옛날 과거가 드러날까봐. 네. 자기 사건은 아니었어. 어쨌든 간에 자기네 어떤 조직의 실수니까 그 사람이 전문 검사가 계속 구속을 안 시킵니다. 결국엔 그 양반도 살인범 풀어준 거죠. 자, 이 살인범 풀어줬던 검사가 지금 승진의 승진을 거듭해서 우리나라 아주 큰 대도시에 강력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역시 그 위치에서 사회적 정의와 치안과 그런 걸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직인 경우는 좀 밝혀도 되는 거예요. 현직 검사입니다. 근데 밝힌다는 게 참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아니, 밝히는 것을 왜 안 밝히냐면은 뭐 소송이라든가 명예에서 그게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이런 걸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마치 마녀사냥 쪽으로 막 비난이 쏟아질까 봐 그냥 참여인들에서는 그 사건 그 검사라는. 맞습니까? 그 공개적인 모니터링 보고서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주도했던 검사, 연루된 검사를 쭉 적어놓음으로써 국민들이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그 사람들이 검찰총장 후보도 될 수 있고 지검장 후보도 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문제 삼아야죠. 나중에 뭐 그런 거는 이제 별도로 논의를 해서 좀 할 필요는 있고요. 사실 그럼,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그 박성규 기자님 그 스토리 그 적어놓은데 저도 한번 읽어봤거든요. 보니까 이제 그 형사가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할머니와 같이 살았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를 거부하는 이유가 할머니가 친할머니인지 외할머니인지 밝혀라. 그거 밝히지 않으면 영장 청구 안 하겠다. 뭐 그렇게 해서 회신이 왔대요. 그게
검사가 그 영장 청구하는 청구하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될 수가 없거든요. 엉뚱한. 네. 실제로 익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에서 그 살인범한테 계속 풀어줬던 그 검사도 굉장히 사소한 네. 지역적인 문제를 대면서 계속 풀어줍니다. 이런저런 이유도 지금 뭐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문제를 잡아서 계속 딴 게 풀어줘요. 계속 영장 구속영장 발부 안 하고. 네, 아무튼. 검사들 당시 검사들이 여전히 잘 나오고 있다. 요건 정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 같고 반드시 문제를 언젠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심 사건 또 하나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한 몇 건 있습니다. 한 네 건 정도. 일단은 지금. 재심 사건만 하다가 사무실까지 문을 닫으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사무실이 아,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8월 29일이 만기예요. 아,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그만두시는. 직원들은 예, 직원들 못 주니까. 예, 못 주니까요. 그랬고 그리고 8월 29일이 만기입니다. 지금 임대 계약 기간 만기인데 지금 10달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예, 10달 밀렸는데 우리 아니 근데 건물주도 저한테 돈 달라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이런 일 하는 거 알거든요. 아, 그래. 근데 이제 의인이시네 그 건물주도. 네. 이제 보증금에서 까겠죠. 안 까주시면 의인입니다. 까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들으시죠. 아, 참여연대 팟캐스트 들으실까? 아, 들으시죠. 제가 그. 아, 근데 그거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펀딩이 뭐 있는데 제가 굳이 이제. 아, 우리. 정경 당당하게. 계속 펀딩 해야 되는데 홍보 한번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 참 펀딩 한번 홍보 한번. 그래서 네. 펀딩을 이제 한 거잖아요. 파산돼 버렸으니까 상황이 임대료도 못 내고 급여도 못 주고 이러면서. 그래서 펀딩을 했어요. 예. 저기 최신 파산 변호사. 그래서 요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1억 9천 현재 1억 9천 가까이 고민했죠. 왜냐하면 사람 사건을 갖고 이제까지 펀딩을 했었는데 저를 갖고 펀딩한다는 게 부담도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됐을 땐 잘 살아야 되고 잘못되면 정말 이런 전 저런 역 다 얻어먹을 텐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정작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누구 가까운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아이템이 좋으면 서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돈을 투자해가지고 없는 돈 빌려서라도 투자해가지고 함께 하는데 공익적인 일을 한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그러다가 힘들면 그만두겠지 그거예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계속 혼자 분노는 커져가고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는 돈 빌려달라는 얘기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또 정말 그리고 또 돈을 갖다가 또 이런 사건들이 좀 무죄가 나다 보니까 메일이나 이런 데로 연락 와가지고 아, 좀 지원을 해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긴. 근데 제가 모르는 사람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돈 잘못 받으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방법은 대중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대중밖에 없다. 잘 살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좀 저희가 둘 다 무모하잖아요. 저 없을 뭐 아직 머리 뭐 무모한 놈들이 무모한 도전을 한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박상규 기자님 뭐 더 무모하신가네요. 예, 좀 더 무모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좀 해가지고. 아, 나 진짜 이거 내가 훨씬 두상이 근데 쭈꾸미 두상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저는 두상이 됩니다. 여기는 아, 우리가 두상이 아직 벗겨지면 진짜 볼품 없는데 여기는 아,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 안드레 아가씨. 아, 안드레 아가씨. 예, 그 테니스 선수 에거시 선수 닮았군요. 아, 그렇습니다. 예, 스님도 닮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하던 중요한 말씀. 예. 예. 그래서 펀딩을 했죠. 펀딩을 했다 언제 할지 좀 약간 8월 말쯤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휴가 기간 끝나고 올림픽도 끝나고 해가지고 좀 약간 좀 이런 뭔가 좀 이슈화 시킬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올림픽 기간 중에 해버렸지 않습니까? 글쎄 말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펀딩을 하기 전에 돈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두렵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나마 제가 제 생각을 밝힐 수 있는 공간이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에 이제 하나씩 하신 제가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을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는 것에 대한 오해는 하지 마라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게 옆 사무실에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옆 사무실 변호사님이 쓰신 칼럼을 제가 공유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이번 달을 끝으로 나간다 라고 딱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인터넷 신문 로이슈에서 네, 로이슈. 그걸 기사화하셨어요. 근데 그 기사가 어마어마한 공유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 이런 일반 저기 매체들, 그러니까 그 연합뉴스나 이런 한겨레까지 가버린 거죠. 네. 그 영향력이 쭉 가버린 거고. 그래서 참 사람이 참 그 별 생각 없이 했던 정말 인간이란 게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게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에서 그냥 했던 사소한 일이 이렇게 큰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킨다는 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사소한 일에 불씨가 더해지고 바람이 불고 휘발유가 더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예측은 못하지만 사람이 참 포기는 하지 말아야구나, 진짜. 절박한 상황에서 힘들 때는 새끼들 생각하면 가장 눈물 많이 나왔어요, 솔직히. 왜냐면은 사무실 일하다가도 밤에 그냥 정말 혼자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생각하면 눈물도 나오고. 근데 이제 분노도 있었고, 물론. 근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했던 것이 참 굉장히 큰 효과를 발생했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 희망을 버리지 말고 뭔가를 하면 또 우리가 또 도울 수 있는 우리 시스템을 좀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저를 도와주신 분들도 곁에서 힘들게 어떤 좋은 일 하시는 분들한테 더 애정을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용기를 얻고 뭔가를 해나갈 때 우리 사회는 정말 발전합니다. 저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학교에서 보낸 우리가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도덕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윤리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사정들이 착하게 살아라, 정직해야 된다. 밖에만 나오고 그렇게 살면 멍청이가 되고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정말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건 기성세대의 책임이죠.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면서 저희 친척들이나 주변 지인들도 솔직히 할 말 없을 거예요. 저는 요즘에는 왜냐 일하기사 나갔을 때는 제가 한번 카카오톡에 다 올려놓고 막 하고 공유해달라는 부탁도 안 했어요. 다른 힘에 의해서 정말 나는 그것도 구걸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힘에 의해서 이게 살아날 것이다. 반드시 봐라. 내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될 것이다. 난 저는 그게 돈이 모이는 것도 행복하지만 제가 옳았다. 물론 옳았다는 것도 이제 지금에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판단되겠지만 그래도 잠정적으로는 제가 옳았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행복해요. 다만 여러분들이 또 저를 특이한 사례로만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펀딩하는 기간 한 지금 80일 이상 남았는데 기사 한 18개 앞으로 더 그렇게 쓸 거죠? 한 20개 가까이. 20개 써야죠. 네. 게을게 뭐 게으름 피우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 과정들을 갖다가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까지 좀 얘기를 쭉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사람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평범하고 보통 사람. 세상을 바꾸는 힘은 잘난 사람의 호령이 아니라 작고 왜소한 시민들의 연대의 힘이라는 걸 저는 얘기하고 싶거든요. 왜냐? 잘난 사람의 호령이 아니라는 건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은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꼭 세상을 바꿀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 능력이 있으니까 어떤 힘이 있으니까. 근데 능력이 있으면 고려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고려할 게 많아지다 보니까 네. 개혁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주춤거리죠. 그렇죠. 항상. 근데 시민들, 소시민들 고려할 게 없지 않습니까? 고려할 게 없는 사람들의 힘이 뭉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그 힘을 네.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2억 가까이 모인 건데 사실은 아까 문제가 됐던 검찰 나쁜 짓 하고 김현자가 있는 사람 약간 자문해주고 막 몇 억씩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막 심지어. 그에 비하면 2억도 우리 시민들 참 힘들게 모아서 주신 거지만. 예, 너무 감사하고. 예. 정말 자신감이 생겼어요. 너무 정말 힘들 때는 셋째가 100일 때 100일 잔치를 못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돈은 있으면 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셋째 100일 즈음에 둘째 생일이 겹치는 바람에 그냥 케이크 하나 놔두고 그냥 우리 같이 사진 찍고 형제간들도 부르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상황인데 형제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돈을 주는 것도 걔네들도 힘드니까. 왜냐면 그런 상황에서 좀 굉장히 막 의기소침해 있고, 정말 돈에 대한 어떤 사회에 대한 분노도 솔직히 있었죠, 솔직히. 세상에 대한 분노도 솔직히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에 대한 어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먹고 사는 것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 안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예, 예. 근데 2억 가지고 뭐 재심 사건 또 한두 개 하면
2억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아, 펀딩. 네. 아, 예. 말씀하셔야죠. 예, 맞습니다. 펀딩은 더 될 건데. 앞으로 87, 6일 나왔어요. 네. 87.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사건 하나도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럴 텐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또. 예, 오래 걸리죠. 도와주면서 해야 돼요. 예. 네. 그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분들을 도와주면서. 펀딩에서 네.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오히려 지금 피해자들을 돈을 드리잖아요. 지원해주면서 하죠. 지금 재심 사건 몇 개 더 하시려고 그러는 거 지금 다 하신다고 준비하신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진행을 임박해 둔 사건이 네 건 정도 있습니다. 아, 네 건이나. 네, 네 건 있는데 이제 재심 청구서 빨리 써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제가 뜨는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네 건 하면 또 그 피해자들 만나면 그분들한테 일리면 생활비로 몇 백만 원을 드리고 아니 근데 그다음에 직업 없는 박상규 기자님 취재비도 몇 백만 원 드리고 그러다 보면 뭐 2억 금방 없어지는데 이건 펀딩이 아니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네 건. 저는 뭐냐면은 제가 돈이 모이면 뭘 저희가 하고 싶냐면은 사법 피해라는 관점은 재심과 같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의 관점도 있지만 그 반대 정말 억울한 피해를 당했는데 범인이 무혐의가 된다거나 죄를 진 사람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얼마나 장난질을 하거든요. 가해자 피해자 뒤바뀌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요. 그런 사건에 또 억울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또 수사를 또 아주 그냥 언뜻은 부실 수사 같이 보이지만 내면을 들어가다 보면은 어떤 의도가 잔인하게 개입된 네.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억울한 사연들도 저희가 해가지고 적극적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또 하고 싶고 또 우리가 여론화가 잘 돼서 이렇게 다 재심이 됐지 않습니까? 박상규 기자같이 이런 박상규 기자같이 얼굴은 못생겼지만 현장 취재 능력되고 또 글도 잘 쓰시는 이런 분들 기자분들도 모으고 또 저같이 법률가들 중에서 잘생기고 좀 진취적인 어떤 이런 분들 좀 모아서 법률가와 기자의 결합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형태의 어떤 새로운 단체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통해서 한번 좀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미국 같으면 이제 인노센트가라고 해서 시민단체가 있죠. 우리나라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왜냐 많은 분들이 이노센스 프로젝트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적용을 시켜보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불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이노센스 프로젝트가 작동을 해가지고 무죄를 받은 사례가 300건이 넘는데 그 대부분 사례가 DNA예요. 과학적 증거가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범인이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형이 확정된 순간부터 증거물이 다 사라지는 시스템입니다. 보관은 안 해요. 이 사람 범인으로 법적으로 확정됐으니까 이 사람과 범인이 아니라는 그 현장의 증거들이고 뭐가 다 없어져요. 익산 사건, 삼례 사건 같은 건 기록도 다 폐기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현실인데 이런 현실에서는 재심이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법을 그렇죠. 법을 개정해야 되죠. 앞으로도 이런 수사 기록 일체를 뭐 50년간 그렇죠. 수사 기록 재판 기록 그거는 공문서인데 그걸 없애면 안 되죠. 스캔을 해 가지고 연구 보존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형사소송법 일본에서는 증거 보존 증거물 보존을 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검찰 사건 사무 규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법 기준으로만 해도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억울한 사례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재심 사례가 앞으로 더 얼마 더 나올지는 몰라요. 우리 환경 자체가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안 나오게끔 더 그렇죠. 노력할 수 있는 얼마든지 중요한 게 재심 제도를 잘 분석하면 되거든요. 재심 사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억울한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일단 한상희 교수님과 저희가 재심 요건을 완화하거나 증거 및 수사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존하는 기관을 장기간으로 한 이런 부분은 저희 사업감실 사실 해야죠. 제가 자료 다 있습니다. 같이 하면 같이 할 수 있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박 변호사님 진직 만났어야 되는 건데 각자 이제 저희도 뭐 저희는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일반적인 민주주의의 민생 파괴를 막는 데 주력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 중요한 사건을 알면서도 제가 연락도 늦었고 또 저희는 한편은 또 요즘에는 가습기 살균 이제 예, 중요한 사건이죠. 이렇게 또 대규모 피해자들이 있는 예, 그렇죠. 분들 중심으로 다니다 보니까 사실 근데 이러면 3대 나라스포 3인조 강도로 갇혀있는 그분들 살인범으로 그분들의 억울한 무게와 가습기 참사 피해자들의 억울한 무게가 동일한 것이지 그렇죠. 가습기가 더 중요하고 여기가 덜 중요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다 똑같이 억울함. 중요하죠. 예, 사실 그 억울한 무게는 동일하다고 다 똑같이 사법감시센터에서도 초기에는 이제 그 사법 피해자 문제 같은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인력이나 자원이 도무지 감당이 안 됐어요. 이 사건을 파고드는 어떤 참 힘든 작업들이었거든요. 있으셔야 돼요.
사실 그 법원 앞에 가면은 지금 어느 법원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1인 시하는 분들 꼭 있지 않습니까? 네, 아, 많이 계시죠. 사실 그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법의 이름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자기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참 답답하고 정말 저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예.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그 한 가지 또 모순되는 거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예. 정부 법무공단이라고 예, 국가의 예. 어떤 예산으로 만든 법무공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사법 피해자들의 허위자백 사건 이런 걸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하면 정부 법무공단에서 국가를 대리하고 나와요. 네. 피해자들이 낸 세금이 자기를 또 자기와 반대되는 논리에 서 있는 국가를 대변하는 데 쓰인다. 이거 얼마나 모순입니까? 정부 법무공단도 사건 제발 좀 가려서 맡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쁜 거예요. 네. 진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죠, 진짜. 예, 그 부분도 또 세 번째 과제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 일단 오늘 또 저도 이제 억울하다고 찾아오는 분들, 감사원에 감사 청구했는데 기각됐는데 도와달라, 그 다음에 뭐 이런 분들이 참여했는데도 하루에도 한 작게는 두세 분, 많게는 네다섯 분씩 또 찾아오시거든요. 박 변호사님, 저기 소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도와주신, 이렇게 연락, 전화를 받았고, 잘 이야기가 되면 네. 좋은데 아, 이 사건 좀 어려운 것 같다. 이건 좀 우리 능력 밖이다. 우리 지금 현재 조건 안 돼. 그러면 되게 서운하게. 그렇죠. 이중의 피해를 받고 예. 서러움을 받는 그렇죠. 게 이쪽, 네. 이쪽이에요. 서운하게 생각 사실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정말 말 조심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러네. 너무나 상처가 크기 그래. 때문에. 예. 아,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 두 분은 그러면 당분간도 계속 재심 사건을 추가로 기사로 쓰고 실제 재심 청구를 하고 여기에 하고 어쨌든 이노센트 프로젝트랑 비슷한 한국판 그런 비슷한 한국형 이노센스 프로젝트라고 명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미국과는 전혀 다른 네, 세계이기 때문에 조직을 할 수가 없는 책이라는 거잖아요. 네, 도저히 그러니까 네. 그래도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의 신원이라는 거 옛날에 이제 우리가 그런 말 했잖아요. 신문 거죠, 그죠? 신원. 네. 저는 신원이란 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형원이란 말도 있지만. 신혼 연대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재밌는 그게, 게요. 예. 우리나라 귀신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이 신혼 사건이에요. 그죠. 뭔가 우리가, 잘못돼서 예. 억울함을 호소하러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걸 아주 잘 풀어줘요. 예. 사실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그 정의 감정이라는 게 상당히 강한 편이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보면은. 고을에 온님이 새로 오셨는데 천이 귀신이 와고 사람들이 다 벌벌 떠는데 온님이 들어보니까 억울한 사건이요. 예. 곧 그놈 때려잡아가지고 그렇죠. 천이 귀신이 하늘로 날아간 예.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모임을 아무튼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그것만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펀딩도 저희들이 많이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과정에서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괜찮은 네. 어떤 NGO 또는 신문이 생긴다고 하니까 반가워서 여쭤보는 예, 겁니다. 예, 그 예. 아직 모양새라든가 성격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데 지금 어쨌든 간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아까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와 기자의 결합된 형태인 거죠. 뭐냐면은 가령 우리가 지금까지 이래왔던 재심 사건을 보면 이거를 해결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뭐 돈이 필요하죠. 그랬을 때 그 변호사님처럼 그렇게 한 사건을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게 꾸준히 계속 그 사건을 맡아서 법원에서 싸우고 변론하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 그리고 기자들은 그걸 끊임없이 보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많은 언론들은 물론 좋은 역할도 하고 되게 의미 있는 활동도 많이 하지만 어떤 사건들은 오랫동안 지켜보고 오랫동안 기사를 써야 되거든요. 가령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보면 제가 2년 동안 보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근데 예. 현 언론 시스템에서는 한 번 딱 그냥 뭐 논란이다, 의혹이다라는 식으로 퉁치고 다른 사건 계속 보도하는데 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 사건을 계속 끝까지 변호사는 법정에 싸우고 기자는 이 사건을 계속 사회적으로 보도를 하고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자가 보도를 해서 여론으로서 법 결정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사회에다가. 이런 사건을 해버리고 해결해야 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안 된다고 보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양새는 변호사와 기자가 결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는 예. 시스템. 어떤 그런 모임과 시스템 예. 만든다. 예, 아무튼 두 분 오늘 너무 고맙고 아마 우리 저 팟캐스트 참팟 애청자분들이나 참연대 또 회원님들 또 시민들께서 스토리 펀딩에 할 수 있는 뭐 조그만 십시일반 모금이라도 아마 동참하실 것 같고 네, 그보다 더 큰 희망을 얻으실 것 같아요. 아, 억울한 사람들 위해서 싸우는 분들이 있구나. 열혈 기자가 있고 열혈 변호사님이 있고
또 참여연대도 한다고는 했는데 두 분 앞에서 부족하고 한국사회에서 큰 역할을 많이 밀어가라는 느낌 받았거든요. 저희도 더 또 뛰어들어야 될 몫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박 변호사님 예. 어렵게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마무리를 박 변호사님이 한번 해주십시오. 3.1 사건, 익산 사건이 해결됐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3.1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을 돌이키고 싶지도 않았던 피해자와 유가족이 나서줬고 또 진범까지 나서서 재심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익산 사건의 경우에는 진범을 잡아서 근데 무혐의 결정 나는 바람에 지구대로 좌천된 후에 수사 일선에 복귀도 못하고 진급도 제대로 못했던 전직 경찰이 나서줬습니다. 또 막바지에 또 피해자분까지 재심을 원하는 탄원서를 직접 법원에 제출하는 그런 기적을 황상만 전 경찰 선생님께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침묵하지 말자는 겁니다. 경험하고 목격하고 본 사람이 얘기만 해줘도 억울한 사람들의 피해는 구제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상희 선생님도 마무리 한 말. 저는 이번 그 펀딩 과정을 보면서 진짜 놀랐어요. 불과 며칠 만에 5천 명이 넘는 분들이 거의 10개 가까운 돈을 모아주셨잖아요. 이게 우리 그 법과 정의를 향한 우리 시민들의 힘이죠. 그 힘이 있는 한 우리 미래는 그렇게 뭐 어둡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라도 검찰이 잘못한 것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거든요. 검찰하고 법무부는 반드시 분리가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재심 그 청구 문제도 있긴 하지만은 검찰이 잘못 판단했으면은 법무부가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법무부 자체가 검찰의 식민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을 법무부가 독립적으로 외부에서 그렇죠. 감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검사 같은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아무튼 뭐 여러 쟁점이 섞여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적 과제도 참여들 해야 될 일까지도 제가 숙제도 세 가지를 지금 받아 적어놨습니다 하면서도요. 저희들 열심히 할 거고요.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또 시민단체들이 박상규 기자님, 박준희 변호사님을 열심히 응원하고 17번 모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정말 고생하셨고 한상희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참팟 50회 특집으로 충분히 중요한 분들 모신 것 같고 저희들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